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죽었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살리십니다. 자, 11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자, 그러니까 사흘 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기간이 사흘이죠? 여긴 사흘 반이죠? 그러니까 사흘 반이라는 거는 또 3년 반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 말장난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3일을 또 3일로 그대로 쓰지 않으면서 3년 반하고 비슷하게 만들면서 또, 왜냐면 또, 아, 주님이, 어? 그,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너네도 3일 만에 부활하려고? 안 돼, 너네 3일 반에. 그,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주님처럼, 어? 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여기 된그 숫자. 그러니까 이 사흘 만이라는 이 말마디 안에서도 참 많은 거를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걸 너무 잘해요. 난 이거 공부할 때 진짜, 아, 이 사람 천재다, 천재.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하여튼 사흘 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들도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은 결국 같다고 볼수 있죠. 그, 하느님에게서 나와 생명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느님의 처신이 첫 번째는 두 증인, 교회를 살리신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신은 이 교회가 하늘로 이제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 완전한 그 불리움을 받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세 번째죠. 그다음에 그래서 남은 이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지금 나팔 시리즈까지 지금 흐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팔 시리즈 여섯 번째까지, 나팔까지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이 언젠진 모르겠지만 한정된 기간, 곧 3년 반이라든가 1260일이라든가 42달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국면에 하느님의 적인 짐승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더 크게 박해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박해를 해도 이 교회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되살리실 것이고 하늘에 불러올리실 것이다. 사람들은 심판할 것이다. 10분의 1이 무너지게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래서 남은 이들이 이 내용으로 보면, 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심판으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거죠. 언뜻 보면 남은 이들이 회개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학자들 간에 이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회개한 내용이다. 영광을까지 드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회개한 내용 아니다. 저는 어디를 서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근데 둘 가지 다뭐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두려워하는 것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부활할 때였죠. 바로 그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할 때였습니다. 여기도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부활할 때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여기도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같고 옷처럼 눈이 정했다. 무덤에 경비하는 자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까무쳤다. 여기도 두려워했다. 뭔가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는, 무덤을 경비하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회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의미의 두려움은 아닌 거죠. 그냥 놀라는 거죠. 그냥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번 전에. 핵심 뭐냐? 두려워하든 두려워, 그게 회개든 회개가 아니든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회개를 바라면서 예언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은 회개하겠지 하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에게 주어진 예언의 명령, 여기서 뭐라고 했냐? 짓밟을 것이다. 이거는 반메시아 세력의 공격입니다. 예. 두 번째, 두 증인의 소개와 그들의 임무,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번에는 두 증인이 오히려 권한을 갖고 비가 내리지도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온갖 재앙도 하게 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회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엔 메시아 세력의 공격. 그 다음에 아까 지하의 짐승이 나왔죠. 그들이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한 길에 내버려지고 그 무덤은 만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됐다. 반 메시아 세력의 공격.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발로 일어서게끔 해주시고 지진이 일어났다. 메시아 세력의 공격.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반 메시아 세력의 공격. 여기도 빨간색, 여기 파란색 메시아 세력의 공격. 메시아 세력.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돼 있죠. 전체적인 구성이. 여긴 또 미래 시제예요. 여기 또 현재 시제예요. 여기 또 다시 미래 시제예요. 이건 또 과거 시제입니다. 이건 또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는 모르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마치 이제 그 바빌론 뭐 그것처럼 아무튼 그런데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민족의 점령이 42달 있을 것이고 두 증인의 활동도 1260일 동안 있을 것이고 주거니 받거니 공격 공격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반메시아 세력들 이민족들 땅의 주민들 지하의 짐승 반민족의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반메시아의 세력이 있을 것이고 메시아 세력 예배하는 이들 두 증인 그들의 주님 이건 이제 메시아 세력이죠.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11장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의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하느님께서는 요한에게 새롭게 예언의 소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아까 이게 여기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이고 이거는 이제 제 10장의 내용이죠. 그 소명의 내용이 곧 뭐냐? 11장인 셈입니다. 곧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이제 짐승을 경배하며 더욱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된다. 교회는 그 안에서 고난을 겪겠지만 그런 시기에도 끝까지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셋째 불행이 곧 닥칠 것입니다. 11장 14절. 그러니까 첫째 불행은 다섯 번째 나팔, 둘째 불행은 여섯 번째 나팔, 그럼 셋째 불행은 언제? 일곱 번째 나팔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 오늘 12장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12장이 너무 지금 11장도 언니 머리 아프죠? 12장도 언니 머리 아파요. 그래서 오늘 빨리 해야 되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자, 11장 15절 내용을 보십시오.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님은 뭐 찬미받고 어쩌고 그 다음 19절 거기 18절까지는 계속 찬미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19절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현존. 예. 제가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하니까 진짜 암기는 전혀 안 하셨나 봐요. 하나도 기억 못하시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경배에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일곱 번째 나팔에 지금 뭐 재앙이 닥친 게 있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없죠, 전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뭐 재앙이 있었는데 일곱 번째는 없죠. 그게 무슨 재앙이야? 이게 무슨 불행이야? 이상하죠?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니까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좀큰 우박 떨어져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거에 비해 메뚜기나 뭐 2억 뭐 여기 2억 기병대가 나오고 메뚜기가 다섯 동안 동안 이게 우박 이거 몇개한턱 여기 던져진 것 같고 뭐좀 약하지 않습니까? 천상 교회의 하느님의 찬미와 하느님의 응답 어떻게 이것 자체가 불행이 될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찬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 민족들이 분개하였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이제 죽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낮은 자들 높은 사람들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괴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자체가 불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불행에 대해서 불행을 희망하면서 찬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찬미와 경배 자체가 불행은 아니에요. 지금 이 불행은 누구한테 불행입니까, 지금?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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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세 마리, 독수리가 세번 외칠 때는 누가 불행하다고 얘기한 거였습니까, 그때? 여기 표현으로.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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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주민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땅의 주민들이라고 하면은 하느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니 이렇게 나왔고 첫 번째 불행에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불행에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행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너는 죽었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찬미와 경배 이유가 불행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은 아니 일곱 번째 나팔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거 일곱 번째 나팔은 세 번째 불행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 뿐 셋째 불행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내용은 어쨌거나 심판받고 파멸시키는 것인데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일곱 번째 봉인 풀었을 때도 비슷했었죠. 아무런 내용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봉인 풀 때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반 시간 동안 침묵. 그 뭐야? 반 시간 동안 침묵. 다음 장면을 기대하시라. 이거였잖아요. 예? 다음 장면을 기대하시라. 다들 주의를 환기를 딱 중요해가지고 그거였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다음 장면에 대해서 미리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장면을 기대하시라. 셋째 불행이 닥쳐오리니 이런 내용인 것이죠. 셋째 불행은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대충 그 예감은 할수 있어요. 어떤 거냐? 땅의 주민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땅의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냐? 하느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짐승까지 경배하게 되는 이들을 중간에 우리가 삽입을 보면서 눈치챈 거예요. 저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걸 알아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불행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히 회개하지 않을 우상 숭배만 한 것만 해도 너희들은 맞아도 싼데 회개도 안 했고 이제는 황제까지 숭배해? 이런 놈들. 그런데 하느님이 이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봉인 풀기가 다음 장면을 기대하시라 하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나팔도 마무리할 때도 항상 다음 장면을 기대하시라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일곱 시리즈 봉인 시리즈 나팔 시리즈 대접 시리즈는 다음 장면을 기대하라고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어요. 오픈된 시리즈라고 합니다. 오픈된 시리즈. 그래서 제가 개방적 시리즈 그 자체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다음 장면을 향해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다는 거죠. 지겹죠? 하도 많이 봐버리니까.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11장까지 드디어.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요거는 황제 숭배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일곱 개의 대전을 통한 심판. 아까 얘기했죠?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파멸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일곱 번째 나팔 때. 이게 이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번째 불행? 이게? 셋째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 끝에 왔으니까 이거는 막 길어요. 그 미리 준비하는 것도 12장부터 15장. 자,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요 12장부터 15장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12장에서도 15장 내용 개요를 보면 12장에는 용이 출현합니다. 예. 13장에는 누가 출현해요? 우리 아까 봤었는데. 두 짐승이 지면 두 짐승이 출현하고 그들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14장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에 출현합니다. 누가 빵꾸 끼고 있죠? 15장에는 승리의 노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용, 두 짐승. 이거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묘사, 그 패러디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용과 두 짐승. 이들이 나오고 이들에 대한 숭배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 뭐라고 했냐면은 뭐의 주민들? 땅의 주민들. 얘네가 홍코너. 예, 얘네가 홍코너. 그 다음에 얘네와 싸울 사람들이 있는데, 싸울 그 세력이 있는데,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의 큰 장수는 사령관은 누구냐? 어린 양.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이게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지상의 교회. 이게 청코너. 홍코너 등장, 청코너 등장. 그리고 얘네는 싸우면 무조건 우리가 이겨.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무조건 우리가 이겨.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 다음 16장에서 심판이 탁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16장에 나와 있는 그 대접 시리즈에서는 회개를 하겠죠. 그죠? 그때쯤 되면 그걸 희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또 삽입에서 아까 두 삽입에서 예고하고 보여주었던 교회 공동체와 악의 세력 간의 적대적 관계를 좀더 자세하게 풀어서 좀더 본격적으로 풀어서 소개하는 내용이 12에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예. 12장은 아주 진짜 이것도 헷갈립니다. 첫 번째 용과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용, 그 여인이 하나가 등장해요. 예. 해와가 빛나고 달뭐 있고 뭐 12개의 뭐 별을 이렇게 쓰고 이런 여자가 지금 뭐 하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까? 그 여자가. 해산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하면서 옆에서 누가 막 있어요. 누구야? 용이 나와가지고 용이 막 하면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집어삼키려고 막 합니다. 근데 아기가 딱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기는 하늘에서 아기를 확 가져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용이 접근할 수 없는 곳 가버리고, 그다음 여인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자 용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런 그 아기를 데리고 가 하면서 막 하늘까지 올라가지고 막딱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디 감히 네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미카엘 천사가 딱 자기 천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챙챙챙챙 딱 그러니까 그냥 여기 탁 맞고 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하늘에 접근할 수 없게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패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용은 누구냐? 옛날에 옛날 뱀, 뱀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악마라고도 불리고 했던 바로 그 놈이었어요. 근데 그 놈이 이제 하늘에는 이제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씩씩대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 어디였어? 그 여자. 그 여자를 쫓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제 가는데,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칠 때도 어떻게 도망칩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그냥 독수리 날개로 그냥 막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 이렇게 도망가는 우아하게 독수리 날개로 샥. 그래가지고 이 용이 그 여자마저 어떻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는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많아요. 다른 후손들이 막 많습니다. 그래서 난 그럼 나그 후손들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바닷가에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바닷가 그 모래 위에 앉아가지고 씩씩씩씩 대고 있다는 내용이 12장. 그렇게 용이 등장한 겁니다. 용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인 거죠, 전체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이 여인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아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또 보면은, 자, 아까 이게 1260일은 몇 절에 나와 있는 거냐면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는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해가지고 3년 반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결국에는. 자, 이 개요는 이 용의 정체를 우리가 알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뭔 내용 나옵니까? 뱀이 하느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인데 뭡니까? 너는 땅 줄고 땅 위를 기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인에게서 후손이 나와 그 여인의 후손은 너를 확 밟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뱀은 어떻게 됩니까? 발꿈치를 확 물고 서로 막그 적대적인 관계를 된다는 거 그런 내용 있죠. 그냥 탈출기도 배경이 됩니다. 광야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하면 동정녀가 아기를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이런 내용. 새 백성을 해산하는 여인 66장 7절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보면 용, 미카엘 천사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거 항상 이거 뭐 지나가는 소리로 제가 쓴 겁니다. 묵시록에서 동물은 항상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 내생물, 독수리, 소, 사람 또뭐 있죠? 사자. 우리보다 셌죠? 센 존재죠? 어린 양, 우리보다 센 존재죠. 짐승, 우리보다 세죠. 용, 우리보다 세죠. 메뚜기도 심지어는 우리보다 세요. 네? 말. 항상 묵시록의 동물들은 우리보다 좀 셉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이걸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예, 12장 1절에서 6장, 용과 여인. 먼저 여인이 등장합니다.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 하늘에 큰 표징이 누구냐?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은 몇번 나와요? 묵시록에 몇번 나오느냐? 세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입니다.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났다고 했죠. 이번에는 굵고 붉은 용입니다. 그건 뭡니까? 나쁜 표징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표징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표징입니다. 그건 뭐냐 이제 승리입니다. 승리. 일단 넘어가고요. 그런 표징이 나와 있고 이 여인은 태양도 있고 발에는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로 별로 해달별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다. 이제 아기를 금방 날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강 내용 오면 자, 15장 1절에도 예, 그 표징이 해가지고 다 합쳐서 세 개의 표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놈, 하나는 그 둘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 이겁니다.
해, 달, 별. 지하의 세계와 대조됩니다. 아까 지하에서 등장한 동물은, 아, 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서니까 해, 달, 별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계에서 온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여인은 해, 달, 별이 아주 막 그냥 온몸을 두르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천상적인 그 기원을 갖고 있는 거죠. 찬란하고 장엄한 위엄을 지닌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2개의 관, 12별이, 이 별이라는 표현은 그 여러분들 요셉의 꿈에서도 별이 나왔지만은, 예,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게 됩니다. 관이라는 것은 왕관, 화관 뭐 이런 것처럼 관이니까, 예,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구약의 전통에 이은 신약의 새 백성으로서 아까 싸워 승리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겁니다. 이 여인은 교회다. 썼죠, 밑에. 성모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2차적인 해석이고, 왜? 교회의 모든 우리 성모님도 교회 어머니죠. 교회 어머니고 교회의 표본이시고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교회를 낳으신 분이시고 막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교회입니다. 이게 1차적인 해석입니다. 해산하려고 진통하는 여인. 성경에서 항상 임신과 해산의 진통이 비유적으로 쓰입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공동체.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신약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진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용의 등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예,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이번엔 크고 붉은 용이라는 거죠. 붉다는 것은 그 약간 적대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붉은색이라는 거는 또이그 왕들이 입는 옷이 보통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좀센 놈이죠. 머리가 일곱이다. 뿔이 10개다. 일곱 머리에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다. 이거 보니까 이뭐 머리가 7개면은 이게 완전 그 권능, 권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뿔도 힘을 상징하는 거야. 뿔이 10개다. 그러니까 큰 힘을 지녔다는 거고. 일곱 머리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다. 어? 요 놈도 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는 뭐 지가 임금이다 아니면 자기가 이겼다 뭐 이걸 상징하는 거니까 요 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놈이죠.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다는 건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이면서도 아까 하늘의 별이라는 거는 신앙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의 후손들을 그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용, 하느님의 적장으로 나타나는 신화 속의 동물입니다. 용은 이사야서 시편 욥기에 보면 이 용에 비슷한 존재들이 있는데 항상 하느님의 적, 원수, 하느님께서 무찔러야 될 대상 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제키엘서에서도 이집트 파라오 보고 너는 용과 같은 놈이다 이렇게 너는 용이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하느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10개의 뿔은 힘을 말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과 비슷합니다. 이거 다니엘서 네 번째 짐승 우리 옛날에 한번 우리가 봤었는데 넘어가고요. 일곱 개의 머리와 관. 예, 뭐 기원전 3000년 전에 바그다드 돌에 보면 이뭐 그런 뭐 있습니다만은, 예, 또 용에 대해서 시편에 묘사 있는데, 아무튼 일곱 개의 머리, 일곱 개의 생명. 용이 머리가 일곱 개예요. 그러면은 한 놈을 딱 죽이면 용이 죽습니까? 그 나머지 여섯 개가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또 이놈이 하면서. 머리 하나 치고 머리 두개 치고 머리 세개 치고 머리 네개 치고 머리 다섯 개 쳤는데 두 개가 또 살아났어. 걔네가 막 뭐라고 하는 동안 나머지 또 다섯 개가 만화영화 보면 나오죠.
죽었던 놈이 막 쭉쭉 얼굴 머리에서 막 다시 머리가 막 솟아나고. 그러니까 일곱 개를 한꺼번에 치지 않는 한 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엄청나게 센 놈입니다. 그리고 왕관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어린 양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죠. 근데 아니 10개에 뿌리면 머리는 7개면서 뿌리는 10개니까 어떻게 써요? 머리에 하나씩 이렇게 뿌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머리는 1개, 어떤 머리는 2개, 어떤 머리는 3개, 어떤 머리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었겠죠. 10개의 뿔하고 7개의 머리니까 뭔가 안 맞죠. 무질서와 혼돈. 이 용 자체가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사탄님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아예 대놓고 나와요. 12장 9절에 별들이 따른 것도 떠지 아주 위협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용은 사탄으로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5-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윽고 예, 그래서 여인이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은 메시아겠죠. 메시아. 예, 메시아. 메시아고 예,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여기 이게 배경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확실한 보호를 받지만 여인의 보호는 일시적이고 1260일 동안 확실한 것이 아니다. 왜? 광야에 쳐서. 왜 하필은 광야냐? 광야는 보통 보호의 장소, 양육의 장소, 출애굽 이후의 장소 이런 곳이죠. 1260일 다니엘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통치 기간이고 성전 밖에 못 오게 시기고 두 증인의 활동 시기와 일치된 기간. 예수님의 초림 이후, 초림이라고 하면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이후에 교회가 박해 속에서 증언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1260일. 그 시기는 곧 땅 속에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순례의 시기인 셈인 것이죠. 왜? 광야. 광야가 끝나면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일단 지금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과 미카엘 천사가 있는데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이 그의 벌들과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던 자, 온 세계를 속이던 자가 떨어졌습니다. 아, 이 용이 별명이 참 많아요. 큰 용 한 번, 그 옛날 뱀 두 번, 악마라고도 하고 세 번, 사탄이라고도 하고 네 번, 온 세계를 속이는 그자 다섯 번. 예?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이제 쫓겨났다 어쩌고 막 그렇게 나온 겁니다. 13절 이후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용의 패배.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것처럼 하늘에서는 뭐 사탄에 들어올 자리도 없고 사탄이 거기서 무조건 패배하고 이랬는데 아직 땅은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섯 번의 명칭이 나오는데 큰 뱀, 큰 뱀, 그 옛날 뱀, 옛날 뱀이라고 나왔죠. 그 옛날 뱀, 하와를 속였던 그 뱀, 하와와 그의 후손과 싸움의 운명이 있는 그 뱀, 그 뱀이라는 겁니다. 응? 온 세계를 속이는 그 자, 다섯 번째 칭호. 이 속이는, 용의 본질은 속이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랑 싸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악마. 큰 용, 그 옛날 뱀, 악마라고도 하고, 악마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아볼로인데 여기는 원어는 디아볼로입니다. V하고 이제 B 차이인데 아무튼 디아볼로스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죠. 분열시키는 자. 누구와 누구를?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순교자와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자들. 사탄,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역시 디아볼로스로 번역이 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느님을 대적하자는 자란 뜻입니다.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 후에 사람들을 속여서 하느님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용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늘에 사는 이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불행하게 되었다. 여기 11절,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라.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하늘에 있는 이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에 있는 이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죠. 아하, 여기서 불행자가 나왔죠? 예? 셋째 불행이 예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승리를 아직 성취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용과 여인 두 번째. 자, 아까 여기서 용과 여인이 있었는데 용이 여인 옆에 쭉 앉아 있었죠. 여인 옆에 앉아가지고 이씩씩씩씩 하다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들은 어자로 가버렸습니다. 용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올라가는데 싸워서 패배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잘큰 다리 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용이 내려와가지고 여인을 쫓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여기에 뭐가 내려있었냐?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게 아기를 낳자마자 뭐 갔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순간에 대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뒤에 얘기를 미리 앞에서 언급한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광야로 간 거랑 여기 광야로 간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렇게 쭉 계속 갑니다. 새로운 출애굽. 자, 탈출기 19장 4절 제가 얼른 찾아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9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보냈습니까? 아니죠. 막 열심히 걷고 바다 있으면 바다도 갈라가지고 또 열심히 걷고 또 광야에서 또 열심히 걷었지 무슨 독수리 날개에 태웠습니까? 근데 아닌데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 보낸 것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에 태웠다는 거는 그만큼 하느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건 너희들이 한건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온 것이다. 이거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짚고 다닐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촥 때려가지고 툭 떨어뜨리면 얘가 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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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쭉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잡아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해가다가 한번 툭 떨어뜨리면 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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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그걸 한몇 번이고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새끼새가 날개의 짓을 배우게 되고 뭐 이런다는 얘기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을 시키면서 보냈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광야로 날아갔다는 것은 탈출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살핌을 받는 기간 3년 반, 1260일. 물이 삼키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절.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광야에서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뱀이 여인의 뒤에다가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광야로 막 도망갔는데 물이 그냥 확 나와가지고 어이 어떻게 하지? 하는데 땅이 걱정 막 이거 뭡니까? 홍해 바다 건널 때랑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광야로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집트의 세계에서 하느님의 세계로 건너가는,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곳에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곳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웅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다니엘의 시기를 이용해서 성전 밖의 모독 시기, 두 증인의 활동 시기, 광야의 시기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죠. 교회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증거 활동을 해야 되죠. 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증거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지만 교회는 외적으로는 고난을 받겠지만 어떻게 된답니까? 보호를 하느님으로부터 계속 받는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 1263년 반 동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용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 버리니까. 안 됐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용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조력자를 끄집어냅니다. 이름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3년 반의 기간이 지나도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지고 용이 뒤에서 야 너네가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제 이두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또막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11장 12장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사흘 반 만에 다시 또 살리시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내용이 비유적인 내용인데 아무튼 그렇게 또 공격이 계속 공격 싸움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성전이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고 성전 밖이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랬다고 했었죠. 두 증인이라는 것도 교회의 또 다른 의미가 있고. 근데 이번엔 또 광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광야라는 표현.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 3년 반의 기간은 광야의 시기다. 광야는 어떤 겁니까? 광야는 여러분들 광야에서 살만합니까? 우리 주교님이 광야 체험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테니스 주기님하고 치다가 테니스 주기님이 언뜻 한 10년 전쯤에 그 주기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 샤를드 푸코인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샤를드 푸코 그 광야의 은수 생활을 하시면서 같이 거기 광야에 있는 그 베두인 민족하고 예, 그 같이 지냈던 사람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교님도 알제리인가 어디서 이제 뭐한달 동안인가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셨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쫙 가가지고 주교님 내려놓고 주교님 신학생 때인가 신부돼서 얼마 안 됐던가 뭐 그때 내려놓고 그다음에 안녕 해가지고 차는 가버리고 주교님 혼자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한 달인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어땠을까요? 네? 조용하고 좋잖아요, 그죠? 죽지 못해 있었답니다. 죽지 못해서 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그냥 쉬우 쉬우 소리가 지나가면 이거 완전 이게 뭐 장난이 아니랍니다. 하늘의 별만큼은 진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별이라고 합니다. 그냥 쫙 이렇게 한 번은 있다가 사막 저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또 걸어가고 있는 걸 봤대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주인님한테 서로 아무 말 없이 서로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야가 그런 곳입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기본적으로 힘든 데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 철저하게 하느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기 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살았죠. 430년 동안 살았죠. 이집트의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430년 동안 온몸이 베어져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파라오 말이라면 그냥 아예 온몸이 이미 반응이 돼 있게 돼 있습니다. 파라오 말에 순명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근데 하느님은 파라오를 주인으로 삼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하느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명하게 되면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죠. 너네 이제 노예 생활 그만해. 콜. 따라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하느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들한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뭐냐? 노예 근성.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소만 가나안 땅이지 사는 건 노예.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는 건 노예니까 하느님이 안 된다. 너네 여기를 살려면 적어도 너네가 우선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느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인이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당장 너희들에게 우리 이 교회에 이 지상교회에 당장 하늘 나라를 세워주고 당장 새 하늘 새 땅을 다줄 수도 있지만 너희들 안에 남아 있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섬기게끔 하는 그러한 성숙도가 아직은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증언해야 되는 시기고 고통받는 시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이 시기가 곧 너희들의 성장의 시기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기, 그러면서도 증언을 해야 되는 시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동안 교회의 본질을 보여줄 것임.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이후의 시기. 그러므로 이 시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애매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두 짐승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기, 그죠? 지금 두 짐승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두 짐승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기, 역사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신원을 위해 광야의 순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3년 반의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두 짐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싸워야 되는지 나오는 게 이제 용첫 번째 나왔고, 땅의 주민들이 그동안 왜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 그 근거에는 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짐승이 나올 겁니다. 자, 마침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